지금 화면에 보면은 매스 라이브러리가 정의되어 있습니다. 여기서 이제 수학과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이제 메소드들, 펑션들을 쭉저 나열해서 필요할 때 꺼내서 쓸수 있는 그런 라이브러리를 구성하고 있는 중입니다.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단 하나만 들어 있습니다. Multiply two numbers라고 하는 펑션이 하나 정의되어 있죠. A 곱하기 B에서 리턴하는 거예요. 그러면은 이걸 불러 쓰려고 그러면은 뭐 const A에다가 저장을 할수 있겠죠. Math library 점 multiply two numbers 해서 4, 5 그러면은 이게 const A에 저장이 되어 있을 겁니다. 그러면 여기서 그냥 그대로 console log을 하죠. 됐네요. A 그러면은 결과가 잘 나올까요? 우리가 만든 라이브러리가 제대로 잘 동작하고 있습니다. 그죠?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생각해보니까 멀티플레이 투 넘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왕하는 거면은 뭐좀뭐뭐 여러 개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해서 새로이 정의를 할 수도 있겠죠. 이름을 바꿀 수도 있고 멀티플라이라고 해서 하나의 새로운 펑션을 정의를 합니다. 그래서 이번에는 레스트를 넣었어. 뭐 굳이 레스트란 이름 아니고 다른 걸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. 그래서 return 하는데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것을 쓸 수가 있죠. rest.reduce 해서 여기다가 rest element라고 할까요? total element pad arrow 화살표입니다. 그런 다음에 return을 하죠. 뭘 return합니까? total 곱하기 element 이렇게 하면은 그리고 초기 값은 1로 줘야겠죠. 1로 주면은 이럴 때 이렇게 두면은 이제 우리 아규먼트를 몇 개를 받든지 간에 다 곱해서 리턴하게 되는 거죠. 예를 들어서 그대로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한번 볼까요? 이번에는 multiply two numbers가 아니라 multiply 해서 4, 5 하더라도 이건 B로 하겠습니다. 좀 전에 A는 위에서 쓰고 있으니까. 그러면은 여전히 이렇게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. 좋죠? 훌륭하죠? 일단 글자 수가 더 짧아졌으니까 좋고, 더 좋은 점은 뭐냐니까, 요렇게, 또 하나를 더 추가한다 하더라도, 그렇다 하더라도 여전히 동작한다는 거죠. 그러니까, 아규먼트 수와 관계없이 잘쓸 수가 있는 거죠. 그죠? 그러면 이제 기존에 있던 이건 어떻게 될까요? 이걸 그냥 탁 날려버리면 좋긴 하겠는데, 이미 이 매스 라이브러리에서 이 펑션을 불러서 쓰고 있는 수많은 코드들이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? 그럼 그 코드들을 일일이 찾아가면서 다 고쳐줘야 되겠죠. 그런데 그거는 거의 불가능하잖아요.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? 요걸 그냥 지워버리고 이 자리에다가 다른 걸 넣으면 되죠. this에다가 multiply 그대로 해서 레스트를 적어주면 됩니다. 그러면은 요 a와 b 뭐 지금 현재는 얘를 a와 b 두 개만 쓰고 있을 테니까 그냥 a만 b, a와 b 복사를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이렇게 넣어줘도 되고 아니면은 조금 전에처럼 레스트를 넣어줘도 되고 어떤 경우에도 잘 동작을 하게 되겠죠. 그러면 이제 multiply two numbers도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고 있고 그죠? 그리고 새로 만든 우리 이것도 동작을 하고 있고 혹시 이미 이 펑션을 불러 쓰고 있는 다른 코드들도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게 되죠. 그죠? 이렇게 상당히 요긴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.